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나무들도 겨울 준비가 한창인 요즘입니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다양한 트리 허그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천연 소재나 뜨개를 이용해서 예쁜 옷을 입혀주면 이 정성으로 나무도 우리도 다가올 겨울을 따뜻하게 잘 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첫 소식은 대구에서 전해드릴게요. 어느새부턴가 대구 곳곳에 폭풍처럼 나타나 춤을 추고 사라지는 의문의 존재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구를 춤으로 물들인 이들의 정체, 지금 만나보시죠. 저거를 쓰고 어떻게 춤추지 하고 되게 신기했는데 이렇게 무대까지 하시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춤들이 격렬하고 시원해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뭐 다 풀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팀 이름 아트지는 이게 예술이지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저희의 작품이나 공연들을 보고 아 이게 예술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바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10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구 경북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력 좋은 댄서들 위주로 저희가 이 멤버들을 추려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보면 근대 문화에 대한 스토리 혹은 그 시대 때 활동하던 예술가들을 재조명하는 주제로 공연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식상해지고 있는 것들이 강했고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생각으로 우리가 새롭게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나... 댄서가 계속 연습을 하면서 접하는 것이 거울인데요. 이 거울을 통해서 댄서 내면의 생각들, 보여지는 외면,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댄서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면과 외면의 모습들을 자유롭게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 그래서 이 미러맨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답답하고 원래는 여기 시선이 잘 보인다고 말씀드렸지만 원래 진짜 이렇게 보는 것보단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재밌게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러맨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나서 뭔가 아트지의 색깔도 많이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공연 자체도 뭔가 더 신선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컨셉이 이제 거울이다 보니까 미디어 아트를 활용해서 영상을 거울 효과 나게 조금 활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관객들의 모습이나 댄서들의 모습이 계속 이제 영상 안에서도 투영될 수 있게 하는 작업이에요. 중앙파출소 앞에서 1번, 2번, 3번, 4번 대기를 한 상태에서 1번 팀 들어가 있어요. 좋아요. 제가 굉장한 몸치인데요. 평소에 아트지 공연을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간단한 동작이지만 몸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뭐 일단 오랜만에 여기 태국에서 오래된 댄서들하고 같이 이렇게 무대에 서니까 조금 뭐 연습할 때부터 좀 감회가 새로웠고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지점마다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대각선으로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쁘기도 해요. 그래서 좀 좋은 공연 만들고 싶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실수 없이 깔끔하게 멋있게 하겠습니다. 화이팅! 소심하게 좀 숨겨져 있는 일상을 살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런 미러맨 안에서 숨어 있지만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 내 안에 숨어져 있던 어떤 끼를 좀 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미러맨의 매력이라면 캐릭터성 아닐까요? 이 얼굴이 안 보이고 어디를 보는지 모르는 이 그 느낌에서 춤을 추는 그런 게 좀 신기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봤을 때도 되게 화려하고 매력이 있지만 뭔가 주변 환경 요소들 때문에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저도 같이 춤꾼이 된 듯한 기분이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우, 너무 즐겁고 정말 뭐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었는데 너무 힐링도 많이 됐습니다. 댄서분들이 추시는 춤들이 너무 화려하고 되게 파워풀한 그런 춤들이 많으셨어가지고 보면서 너무 신기했고 보면서 저도 괜히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아서 기분 좋게 관람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대구에서는 거의 이런 규모로는 처음 오랜만에 해봐서 오랜만에 약간 더 업되고 약간 신나고 흥분되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아트지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글로컬 시대에 맞게 세계 무대에서도 손색 없는 공연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계속 지역에서 퍼뜨리고 싶고요.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재밌는 공연들 함께 만들어가면서 즐기고 싶습니다. 만추의 전원 풍경 속으로 오늘의 문화 맛집을 찾아왔는데요. 예쁜 정원이 눈길을 끄는 이곳에서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솥대를 만드는 솥대 작가 이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선가 할머니의 정겨운 목소리가 들릴 것도 같고 촌캉스를 즐기기에도 제격일 것 같은 시골집. 이렇게 한적한 농촌에 솥대 공방을 차린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여기는 이제 부모님들이 살던 집인데 이제 제가 이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울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말이나 이제 휴가 때 여기 와서 작품 활동도 하고 산에 가서 소재도 채취하고 이제 그런 힐링 공간입니다. 부모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소중한 추억 저장소이자 이제는 솥대를 만드는 이민우 씨의 힐링 공간이 된 고향집. 그동안 만든 솥대 작품들이 이곳의 새로운 집주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솥대들이 있을까요? 작품을 제가 한 지가 이제 원래 거의 이제 공식적으로 한 게 한 10년 됐는데 제가 기록상으로 보니까 한 천 작품을 넘게 했더라고요. 그죠? 그동안 이제 지인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또 판매 또 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판매도 하고 그래서 약 한 8,900점 가까이는 아직 가지고 있지 싶은데 계절상으로 가을 주변 환경이 너무 좋고 이래서 이거를 마당에 이렇게 내고 전시하면서 주변 분들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걸 오늘 한 행사를 진행하는 거죠. 솥대 공예가 이민호 씨에겐 또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38년간 근무를 하다가 올해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동차와 솥대, 어떻게 이 두 갈래 길을 걷게 된 걸까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만학도인데 제가 42살에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42살에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임원 활동을 하면서 전국 지역 대학을 축제나 뭐 행사할 때 많이 다녔어요. 그 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마다 가면은 솥대 공원도 많이 보고 그렇게 접할 기회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내가 한번 해볼 만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부모님이 옛날에 아버지께서 이 나무나 뭐 이런 공예를 참 많이 하셨어요. 어른들이 했던 그거를 이제 보기만 했는데도 그게 이제 저한테 그 물려받은 뭐 끼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엔 취미로 시작한 솥대 만들기가 10년 동안 이어지면서 전시회도 10회 이상 열었는데요. 옛날엔 마을마다 세워졌던 솥대. 하지만 막상 배우자니 가르쳐줄 곳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솥대라는 거는 가르치는 데도 없고 배울 수 있는 곳도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전국에 좀 하시는 분을 많이 찾아다녔죠. 강원도로, 충청도로, 경기도로 다니고 인터넷 대제가 자료를 얻고 또 탁 자료를 이렇게 라면 박스에 막 두 박스 정도 될 정도로 자료도 모으고 그 여러 가지 통로를 많이 이용했죠. 장대 위에 앉은 새 형상을 한 솥대는 하늘과 소통하고 싶은 인간의 소망과 희망이 담긴 우리의 오랜 전통 문화인데요. 이민우 씨는 솥대를 만드는 시간이 그 자체로 몸과 마음에 힐링이 된다고 합니다. 동적인 것보다 정적인 뭐 하여튼 이런 거 좀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걸 좋아해서 한번 시작하면 점심까지 굶으면서 막 10시간씩 앉아서 작업하고 그 정도로 이게 딱 빠져 있으면은 뭐 심신에 도움도 되고 또 소재하러 산에 가야 되니까 운동도 되고 그런 쪽에서 남들 한 가지 운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산에 나무 하러 가면 그냥 땀 흘리고 두세 시간씩 다니면서 소재 채취 와서 또 집에 와서 또 작품하고 이러니까
여러 다양하게 그 건강에도 좋고 심신에도 좋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소떼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이민호 씨의 소떼 작품들. 아기자기한 매력과 서정적인 감성이 느껴지는 소떼들인데요. 작품 작품마다 이민호 씨만의 개성과 창의력이 듬뿍 담긴 것 같죠? 제가 만드는 작품은 이제 그 보통 일반인들이 소떼를 만들면은 그냥 취미로 단순하게 만드는데 저는 이제 공모전 출품이나 또 각 여러 협회들의 이제 그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남들보다 좀 더 섬세하게 더 아기자기하게 이런 작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가 더 정교하다든지 뭐 이렇게 그 다른 작품들과 이제 가미하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소떼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작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옆에 또 사람 형상을 넣는다든지 또 저 당나귀 형상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다른 그 사물을 좀 이렇게 붙여서 가미하는 그런 작품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그 사람 형상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게 좀 남들하고 다르죠. 본래 소떼가 가진 소망과 희망의 의미에 실내 장식품으로도 손색 없는 디자인까지 더해진 이민호 씨의 소떼들. 앞으로 그는 또 어떤 소떼를 만들어 이 고향집을 채워갈까요? 이민호 씨가 열어갈 내일이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게 우리나라 민속 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고 또 우리 인간의 시원으로서 이 조형물이기 때문에 또 우리 민족 문화를 좀 살리고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책무도 있고 또 퇴직하면은 이제 학교의 방과후 수업이나 학생들 또 노인들 전원기부나 뭐 공공 그 조형 예술로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고 다양하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만들었던 우리 선조들의 소떼. 이제 이민호 씨의 소떼가 더 많은 소망과 희망을 담아낼 수 있길 바라봅니다. 다음 소식은 충북입니다. 컵부터 신발, 필통까지 소소한 문화체험을 통해 내 인생을 예쁘고 멋지게 디자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볼게요. 오, 너무 정감 있어. 월급이다. 오예. 아. 왜 그래요, 아저씨? 와, 아니 왜 통장에 월급은 쑥 지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통장 됐어요, 통장. 텅텅 빈 통장만큼 텅 빈 가슴. 뭐로 채워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뭐야, 어딨어, 어딨어? 혜정 씨, 뭐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딱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저는 추억 부자여서 그런지 김삼순 씨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나저나 감독님, 이게 왜 온 거예요? 오늘은 디자인 유로 한번 변신해 보시죠. 디자인 유! 이곳은 충주 지연동의 문화 플랫폼인데요. 마을 주민과 전문가들이 문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공간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마을의 경관과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방송들과 뭐 또 선진지 견학 이런 거 되게 많이 와요. 다른 마을에서. 얼마나 되게 큰 일을, 큰 과를 다니고 있다 느껴지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열심히 수업 듣고 있는 것 같은데 학생이신가 봐요. 네.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생이에요. 아, 디자인하는 학생이구나. 와, 멋지다. 디자인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문학작품을 통해 느낀 점을 시각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체험인데요. 꽤 이색적이네요. 문학책을 읽었는데 책의 오른쪽 부분에 그림이 조금씩 삽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림이 삽입이 되어 있지 않는 시도 있었는데
그 시를 읽으면서 아, 제 머릿속에 창의적으로 떠오르는 그 그림들, 제 그림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진짜 신기해. 어? 어? 저거 뭐지? 재밌겠다. 디자이너 유를 기다리고 있는 재미난 체험, 바로 이건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요 오늘 이 디자인에 좀 관심을 갖고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럼 딱 보시면 알잖아요. 감각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디자인 뭐 하면 좋을까요? 오늘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만의 컵 너무 좋죠.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영감을 얻는 건데요. 와, 그런데 혜정 씨, 기대하지 않았는데 바로 시작하네요. 우리가 뭔가 귀엽잖아요. 제가 좀 귀여운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제 오늘 얼굴 딱 보고 나 오늘 좀 귀여운데라는 거에 영감을 받아서 오리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너무 쉽게 정하신 거 아니에요? 휴지 모양 그냥 정하신 거 같은데? 무슨 소리세요? 디자인은요 감각이고 자유예요. 내 자유를 방해하지 말라고요. 본능적인 감각에 집중해서 자유롭게 그려내는 나만의 그림.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거겠죠? 그나저나 혜정 씨 소질 있는데요? 아, 선생님 저 다 그렸어요. 예쁘죠? 네. 아, 만족해. 근데요, 이게 어떻게 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포토샵으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을 옮겨서 인쇄를 한 다음에 전사지로 뽑아서 여기 전사지를 컵에다가 붙인 다음에 열을 주어서 인쇄를 합니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 플랫폼. 어려워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해보세요. 무언가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일,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나만의 작품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아, 너무 잘했다. 진짜 만족스러워. 혜주 씨, 이제 다른 것도 하러 가셔야죠. 아, 다른 거요? 뭐야? 이거 신발인데요? 신발 디자인하러 갈 거예요. 아, 신발 디자인도 해요? 신발을 디자인한다고요? 컵에 이어서 도전해보는 나만의 신발 디자인. 무늬 없는 신발에 나만의 개성을 담아내는 작업인데요. 네, 저 체리로 하면은 상큼할 것 같아요. 네. 내가 원하는 그림 글자 그대로 100% 나만을 위한 운동화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거 꽤 짜릿한데요. 아, 네, 선생님 소질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아유, 아니에요. 진짜 잘하시고 계세요.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좀 손 가는 대로 막 그리고 네. 있어요. 습성 너무 잘하세요. 네. 그게 약간 저는 좀 네. 디자인이지 않을까. 네. 그냥 네. 내가 네. 그리는 대로 이게 또 나의 개성이 되고 네. 나만의 작품이 되고 맞아요. 네.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결과물이 나오는 체험을 통해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는데요. 어른들에게 꼭 필요한 체험이네요. 와, 다 됐다. 안녕하세요. 네, 잘했죠? 완성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와, 아기자기한 그림이 참 귀엽습니다. 나만의 운동화 만들기 대성공. 선생님, 그 디자인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림을 그리면서 색을 좋아하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디자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주위에서 친근하게 디자인을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요즘 대세라고 하는 특별한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요. 꽤 의미 있는 작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뭐 지금 실도 있고 뭐 있는데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업사이클로 만든 가죽 필통인데요. 리포터님도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오, 네. 오, 진짜 여기 업사이클링 가죽 필통 이게 키트로 나오네요. 키트 속 재료는 모두 재활용품들인데요. 자원의 선순환 바로 이런 거겠죠? 오, 지금 재료가 이렇게 만들기 쉽게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오, 설명서도 엄청 잘 나와 있네요.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재료로 학생들에게 친근한 필통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재활용의 가치도 덤으로 배워갑니다.
와, 근데 진짜 디자인이랄 게 별게 없어요. 그냥 내가 손 가는 대로 멋지게 만들면 그게 바로 개성이 묻어나 있는 작품 같고요. 아, 무엇보다 엄청 집중이 돼서 잡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바느질도 평범함을 벗어나 이리저리 새롭게 디자인해서 한땀 한땀 이어갑니다. 짠! 여러분 완성됐어요. 업사이클링 필통입니다. 정말 예쁘죠? 나만의 필통이 탄생했네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일,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소소한 행복부터 특별하게 디자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주위의 문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와, 진짜 이곳에서 또 다양한 색, 또 재료를 통해서 디자인된 작품들을 보니까요. 또 한편으로 새롭고 재미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 감각을 저도 깨워서 제 인생까지 좀 디자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자유로움을 담아 완성된 디자이너 유의 작품! 와, 브라보! 여러분, 이 디자인 유의 컬렉션 잘 보셨나요? 저는요, 오늘 이 디자인만으로도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안에 감춰져 있던 이 감각들을 깨워서 나만의 인생의 디자인을 만들어보세요! 내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일,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소소한 문화체험을 통해 나만의 생각을 디자인해보세요. 나답게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순간 특별함이 시작될 테니까요. 호남의 소금강, 완주 대둔산. 대둔산의 가을 풍경은 그 자체로 자연이 만든 명품인데요. 완주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조선시대부터 이름을 날린 곶감이 있습니다. 아, 햇살 머금은 곶감 참 곱다. 아, 이제 정말 가을이다, 가을. 완주의 가을은 명품이라더니 역시 감은 완주감이 명품이지. 근데 완주에 또 명품이 있다던데 거기가 어디지? 이기서! 이기서! 아, 정말 바빠 죽겠는데 어디 있는 거야? 아, 이기서! 이런 이런, 사모님은 아직 모르시는군요. 조선시대 명품 전주장을 복원하고 전통기술을 전승하는 명인의 소식을 말이죠. 지금 만나보시죠. 낙낙, excuse me. 혹시 여기가 조선 최고의 명품 가구가 있는 곳이 맞나요? 어, 네. 어찌 오셨어?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어, 제가 명품 수집이 취미라서요. 아, 근데 여기 또 명품 중에 명품이 이곳에 있다던데. 근데 선생님은 누구? 저는 인간문화재 소병신. 소목자님? 네, 맞습니다. 어머. 온화한 미소로 반겨준 이분이 바로 국가무형문화재 소병진 소목장이십니다. 전시실에는 혼수암, 경상, 장롱 등 전통 소목기술로 만들어진 다양한 생활가구 작품들이 있습니다. 조선 마지막 후기 18세기, 19세기 때 유물로 나왔던 전주장인데요. 양반가에서 귀족들이 사용하던 그야말로 최고급 가구라고 할 수가 있죠. 너무 뷰티풀하고 어메이징한데 저도 왜 지금까지 이런 명품 가구를 몰랐을까요? 등잔비 더둬서 그랬죠. 1910년까지 나왔던 농인데 일본이 들어오면서 이 농이 싹 없어집니다. 조선의 사상을 뿌리 뽑아가려고 일본 사람들 못 만들게. 그래서 그때 없어진 것을 박물관이라든가 소장단을 찾아다니면서 20년 동안 밥을 팔아서 제가 150년 만에 제가 다시 복원한 거예요. 저기 현재 지금까지 한 40년 걸릴 것 같아요. 복원까지. 지역에서 소문난 목수 장인이었던 할아버지 때부터 목수 일을 가업으로 삼아왔고
한평생 조선시대 소목기술의 전통을 복원하고 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관광공사 지역명사로 선정되었는데요. 정교한 기술로 나무 고유의 결과 무늬를 살려 단순한 가구를 넘어 우아한 기품과 격조를 가구에 담아냅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짜맞춤 기법의 기술인데요.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와 나무 결구를 이용해서 음과 양의 요초를 만들어서 띄고 넣고 이 기술이 천년을 더 갈 수 있도록 안고한 지금도 천년은 내려왔으면 또 내려가야 되고 전통 기법에 빼놓을 수 없는 삼방 연기 맞춤이라고 합니다. 빈틈없이 아귀가 맞아떨어지는 짜맞춤은 이음새가 자연스럽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가구의 문양에는 장수와 건강 그리고 자손의 번창을 바라는 마음까지 오롯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전통이라면 한마디로 옛것을 존중하고 또 앞으로 더 개발해서 미래에 대한 하나의 교과서죠. 교과서. 네, 교과서가 전통이죠. 전통이 없으면 현대가 없고 오늘의 현대가 내일의 전통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장인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서울, 파주, 포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제자들이 모입니다. 전주장을 만드는 도면을 놓고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는데요. 이게 전주장에는 항상 말하지만 한 가지 동에 절대 같은 기능은 없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스승님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에 궁금한 점을 다 물어봐야 하니 배움의 열기는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장이 가지고 있는 서사가 그런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이 좀 저에게는 좀 와닿았고 저 나름으로는 앞으로 더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물이 되지 않았나. 오엑스 표기를 하면 표현이 좋지. 톱이 들어갈 자리가 눌러 숨을 그래서 톱을 길게 쭉쭉쭉쭉. 이게 그거 잘못 들었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 들었지. 별도 다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서는 쭉이 미끼를요. 이렇게 젊은 청년도 전통 가구에 관심이 있어서 배우러 왔나 봐요. 이 친구는 나의 이제 아들인데 앞으로 나의 이제 제목감, 나의 계승자, 이 전주짝을 대를 이어서 할 사람. 어떻게 이렇게 대를 이을 생각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전주장이라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복원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이제 다시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업을 제가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아드님이 너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선생님. 이 전유장 기술이 또 후세 몇 대까지 가서 천년을 이어야 될 기술이기 때문에 네, 흡족하고 만족하고 천만다행이다 싶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도 이 전통을 잊기 위해서 오늘 하루 수제자가 되어봐도 될까요? 암만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저 진짜 네. 두 팔 벗고 네. 예. 두 팔 올리고 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편해요. 자, 이제 선생님 다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래. 매끈동하죠? 괜찮죠? 저같이 깨끗이 잘 있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불합격 나올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자, 이제 네. 기름칠. 아, 끝이 아니에요? 자, 이제 이건 이제 화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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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직접 답안을 제작해 보니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네요. 요거 하나 만드는데 수백 번의 사포질을 하고 이 몇 번의 기름칠을 하는 것 보니까 진짜 명품은 명품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 짜맞춤 가구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하니 도전해 보시죠.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이들이 소병진 소목장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현대적인 생활 공간에 맞게 새롭게 탄생한 소목장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천년 된 먹감나무 장을 한 폭의 산수화처럼 바라보며 음악을 듣는 운치라. 캬. 선생님,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런 명품 가구들에 쌓여서 음악을 들으니까 이 음악이 정말 제 심금을 울리는데요. 전라북도 전주의 자존심이고 전주의 지적 자산이고 전주의 모든 문화유산이 곁들여 있는 조선시대 역사가 있는 가구란 말이에요. 정말 앞으로 우리 전주시에서 한옥마을에서 더욱더 빛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라질 뻔한 전주장을 복원한 장인의 노력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 그 지혜와 가치를 전하는 노력이 진짜 명품이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최북단의 푸른 호수, 8호호를 품고 있는 작은 산골마을. 해마다 늦가을이면 이 마을은 온통 초록빛으로 물듭니다. 나는 장미보다 아름답다, 배추야. 아, 저는 활짝 핀 장미꽃보다 이렇게 속이 꽉 찬 배추가 더 아름답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예쁠까? 아, 배추야, 우리 더 예뻐지자. 내가 빨갛게 곱게 치장해줄게. 바양으로 배추들이 꽃단장하는 시즌. 빨간 양념으로 아낌없이 버무려 냉장고에 그득 채워놓으면 1년 식탁이 든든. 8호호 느릅마을로 김장하러 떠납니다.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이른 아침부터 한적한 농촌마을에 삼삼오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언뜻 봐선 식품 공장 같기도 한데 다들 여기 왜 모여 계시는 거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님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에요. 서울하고 시흥이요. 서울에서 시흥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오늘 뭐 때문에 오셨어요? 저희 아저씨가 우리 신랑이 고향이고요. 고향에서 여기서 축제를 한다고 해서. 네? 축제라고요? 무슨 축제요? 아, 해마다 이 무렵이면 펼쳐지는 일명 월동준비축제. 8호호 느릅마을 김장체험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군요. 김치 공장을 방불케 하는 마을의 공용 설비들. 무려 방앗간 기계까지 갖춘 원스톱 시스템으로 이 마을에선 해마다 느릅마을표 절임 배추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청정하기로 소문난 화천산 배추니 품질은 말해 뭐해. 이걸로 김치 담그면 진짜 맛있겠다. 그쵸? 이 김장 체험 행사는 어떤 행사예요? 아, 김장 체험 행사는요, 우리 화천군의 농산물을 여러 소비자들 다 알리고자 직접에서 담그고 여기 농산물을 해가지고 고품질의 음식을 해주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하게 됐습니다. 아, 좀 화기애애합니다. 어떻게 저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근데 연령에 비해서는 김장 같은 걸 안 해본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봤어요?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엄마 거 엄마가 김장할 때 많이 뺏어 먹어보긴 했거든요. 아, 어떻게 그냥 대충 탁탁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배워볼게요. 네.
김장하는 날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인 거 알죠? 오늘 담근 김치가 앞으로 가족들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게 된다고요. 그래서인지 멀리서도 찾아와 정성껏 김치를 챙겨가는 사람들. 그런데 주부들뿐만 아니라 앞치마를 두른 남편들도 곳곳에 보입니다. 조금 서툴지만 열심히 김치를 담그는 손길. 아유, 우리 남편 잘한다. 우쭈쭈쭈. 아버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예.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잘 시키셨어요? 예, 평소에 교육 좀 시켜놨어요. 예, 아버님, 예. 이제 남자들도 김장 해야 될까요? 50 넘어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40대 30대는 뭐 놀러 다니느라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50 넘어서는 해야 돼요. 왜 50 넘어서는 해야 돼요? 예? 아유, 그래야지 저기 그전에는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다 연로하시니까 이제 저희가 해서 좀 갖다 드리고 그래야죠. 남녀노소, 도시농촌 구분 없이 모두가 한마음인 김장 현장. 정경 씨, 보고만 있을 거예요? 얼른 밥값 해야지.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김장은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오늘 1일 스승님으로 좀 모시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 시범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네. 처음에 배추를 절인 다음에 양념을 해가지고 요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넣는데 요거를 겉에는 말고 요 속으로만 많이 주세요. 요 속으로? 요 깊이. 우리 언니 시집 가서 잘하겠네. 그러게요. 잘하시네, 처음 하시는데. 오늘 아주 제대로 배우고 가네요, 제가. 네네네. 나중에 김치만 잘해도 시집 가서 시어머니한테 사랑받아요. 스승님 잘 만난 덕분에 김장 경험치가 쑥쑥. 아유, 이정경 리포터 야무지게 잘하네. 소질 있다. 김치를 했으니까 일단 맛을 봐야지요. 정말요? 네네, 한번 맛을 보고 평가를 해주세요. 네, 갓 담근 김치. 네,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 맛이? 굿이야? 너무 맛있어. 배추 자체가 달으니까 양념 조금만 해도 이렇게 맛있어요. 근데 어머니 진짜 맛있는데 뭔가 살짝 2% 부족한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해요? 네. 그거는 우리 수육이랑 싸 먹으면 더 100%가 더 넘죠. 거기다가 또 굴까지 첨부하면 이거는 200%. 와, 수육이랑 굴까지? 네. 어딨어요 어머니? 그럼 김장하는 날 이게 빠지면 섭하지. 갓 담근 김치와 환상의 궁합 자랑하는 돼지고기 수육 등장이요. 가마솥에 푹 삶아 더욱 부드러운 육질. 딴 반찬 없어도 식탁이 푸짐합니다. 와, 갓 담근 김치와 굴, 수육까지. 이보다 더 완벽한 식사가 있을까요? 긴 말 않고 먹어보겠습니다. 자, 느릅말표 김치 삼합 들어갑니다. 김치가 이 보쌈 수육과 굴의 맛을 쫙 감싸주면서 완벽한 삼박자를 이룹니다. 육지와 바다가 김치를 만나 하나 되는 맛의 정상회담. 이보다 완벽한 꿀조합이 또 있을까요? 어쩜 굴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한마디로 굴조합이네, 굴조합. 예로부터 김장하는 날은 온 마을이 함께 즐기는 잔칫날이었으니 행복한 식사에 다들 웃음이 떠날 줄 모릅니다. 마을에서 여기 생산한 김치를 갖다가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런 김장 문화가 이게 우리나라의 하나의 큰 문화인데 이걸 체험할 수 있고 실제 여기서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는 게 정말 화천에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뿌듯하고 재밌네요. 네. 직접 담근 김치를 챙겨가면서 더불어 추억도 담아가는 사람들. 앞으로 밥상에 김치를 꺼낼 때마다 행복도 함께 차려질 것 같습니다. 내년 한 해도 김치 준비 끝! 여러분, 김치가 맛있어야 한 해 식탁이 맛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도 이 느릅마을 배추로 맛있는 김치 담가보세요. 화천 8호 느릅마을에 건강과 정성이 한가득.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는 1년 밥상. 다들 맛있게 드세요.
화로호를 품고 있는 느릅마을에서 만나는 김장 풍경. 보기만 해도 푸짐하고 따뜻해지는데요. 김장을 마치고 나면 1년 먹을거리를 장만한 것 같아서 참 편안하다고 하는데 추억도 정도 나눌 수 있어 두 배로 더 행복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